일본 정부가 중국 베이징 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 여부를 두고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아베 전 총리는 상황 같은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 대한 압박이 위험 수위를 넘고 있는데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대열에 빨리 합류하라는 겁니다. 14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아베 전 총리는 전날 일본 위성TV 방송사 BS 니폰에 출연해 미국에서 시작된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그는 중국에 대한 정치적 메시지는 일본이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며 시간을 벌어서 어떤 이득이 있는가라고 꾸짖었습니다. 이어 일본은 결국 이를 결정할 수 없는 게 아닌가 하고 국제사회에 생각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외교적 보이콧을 종용하는 발언이었죠. 앞서 미국은 지난 6일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의 반인도적 범죄, 기타 인권 침해를 이유로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어 뉴질랜드, 호주, 영국, 캐나다 등 미국의 동맹국들이 차례로 뒤따랐죠. 한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동맹국 중 아직까지 관망세를 취하고 있는 건 일본 정도입니다. 아베 전 총리가 기시다 총리에게 외교적 보이콧을 종용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아베 전 총리는 지난 9일 자민당 최대 파벌 아베파 모임에서 외교적 보이콧과 관련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위구르에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정치적 자세와 메시지를 낼 것이 우리나라에 요구되고 있다며 일본이 의사를 밝힐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역시 명시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외교적 보이콧을 종용하는 발언이죠. 일본 현지에선 아베 전 총리의 장외 압박에도 기시다 총리는 흔들리지 않고 사절단을 보낼 것이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속한 파벌인 고치카이는 전통적으로 동아시아를 비롯한 주변국과의 관계를 중시해왔기 때문이죠. 요미우리 신문은 기시다 내각 내부에서 강요 파견은 곤란하다는 견해가 강해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일본의 사절단은 강요가 아닌 하시모토 세이코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원회 회장이 이끌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강요가 아닌 무로후시 고지 스포츠청 장관의 파견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중국 역시 일본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데요. 4일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난징 대학살 추도식의 중일 관계 재검토라는 기사를 통해 일본이 과거 역사에 대한 반성이 없다며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 여부가 향후 중일 관계를 결정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일본이 보이콧을 결정하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한 중국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그에 상응한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는 중국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상 여의도 튜브였습니다.